번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6절 말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The first son she bears shall carry on the name of the dead brother, so that his name will not be blotted out from Israel. 그 아들, 장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대를 잇는 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었으면은 다른 형제가 또한 그 대를 잇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대를 집안에 그 아들을 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However, if a man does not want to marry his brother's wife, she shall go to the elders at the town gate and say, My husband's brother refuses to carry on his brother's name in Israel. He will not fulfill the duty of a brother-in-law to me. 그 형제가 그 남편이 지금 죽어서 그 다른 형제 복구 그 집안을 이으라고 계속해서 그 남편이 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들이 그것을 그 형제가 싫어했을 경우에 그럴 땐 장로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형제가 그 아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여기 형제가 대를 잇기를 원치 않는다. 그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지요.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Then the elders of his town shall summon him and talk to him. If he persists in saying, I do not want to marry her. Persists,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그, shall summon, 그, 이제, 그를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해도, 그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계속해서 이제 고집을 피우고 그의 주장은 난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하게 된 거죠.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His brother's widow shall go up to him in the presence of the elders, take off one of his sandals, spit in his face and say, This is what is done to the man who will not build up his brother's family line. 침을 뱉는 것은 아주 큰 모욕을 주는 것인데 그 형제의 신발을 한 짝을 벗긴 다음에 그 아내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리고 This is what is done to the man who will not build up his brother's family line 그러니까 형제의 family line 계통, 그 족보 있는 거를 계속해서 족보를 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10절 말씀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That man's line shall be known in Israel as the family of the unsandaled. 신을 벗긴 가족. 신을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고 이제 불러지게 된다고 이스라엘 중에서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참,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이런 법이 어떻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그만큼 가족의, 장자의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